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발산근린공원에서 강서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서구가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서구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저는 프로 캐시브라입니다. 나 끊을 거야. 제발 좀 그려라.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신라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아빠 끊는데. 이번엔 진짜. 이번에는 진짜 끊으시겠네요? 금연 지원 서비스와 함께하면 금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도와줄게요. 보건복지부. 지난 13일 발산근린공원에서 강서 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서안전교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825제곱미터로 지진, 화재, 교통 등 12개 안전체험시설과 민방위 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공식에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감, 시 구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추진 경과 보고, 시삽,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더불어 강서안전교육센터의 대략적인 모습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7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강서구가 선정돼 추진됐으며 전국 최초로 기초지방정부가 주관이 돼 건립되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이해와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인데요. 강서구가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강서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장애인식 개선 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20일 수요일 오후 2시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21일 목요일 4시부터는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 콘서트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가의 다채로운 공연과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갖고 22일과 23일에는 강서구 전역 곳곳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일자리, 취업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고 접수 적격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강서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 또는 강서구 취업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은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48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심 택배함이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심 택배함은 총 14곳으로 발산일동 주민센터, 길꽃 어린이도서관, 공항동 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심택배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48시간 동안 무료며 48시간이 초과되면 하루에 1,000원씩 부과됩니다. 택배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물품 구매 시 배송지를 안심택배함 주소로 입력하면 되고 택배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받아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안심택배함에서는 택배를 보낼 수도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국민 안심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심택배함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안심택배를 이용하면 됩니다.